안녕하세요. 브루그뮬러 18개의 연습곡 중에서 18번 베틀가입니다. 네, 베틀가입니다. 알레그로, 모데라토로 되어 있고요.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레지에리시모 아주 가볍게 3년 음부로 되어 있죠. 네, 근데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그 소리가 잘 들려야 되고요. 또 왼손도 굉장히 울림이 좋은 네, 이런 소리를 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네, 이러한 왼손의 멜로디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서 노래가 나오게 됐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돌치시모라고 되어 있어서요. 네, 이러면서도 아지타토까지 가서 마지막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처음에 한번 보면요. 4분의 4박에 하나. 그 다음 페달 바꿔서 둘. 네, 페달은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. 피아니시모로, 그리고 아주 가볍게 네, 이렇게 나가다 디가다 하는 게 이렇게 물레가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걸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도 네, 여기도 물레가 계속 돌아가는 걸 연상하면서 소리의 빛깔을 맑게 해서 내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그 다음 그죠? 네, 이렇게 G 메이저로 가다가 왼손에서 멜로디가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서 당김음이 나오고 네, 여기가 굉장히 네, 클라이막스고요. 굉장히 클라이막스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당김음 또 액센트 스프로잔도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도돌이표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돌치시모
네, 계속 물레가 돌아가는 걸 연상하고 그렇게 돼서 네, 여기서부터 아지타토가 되어 있죠. 그리고 크레센도를 합니다. 그래서 네, 이렇게 세 번이 나오죠. 그다음 네, 이렇게 나오고 네,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홉 있다는 표 하고 네,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